싸우면서 끊지 못하는 관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높이는데 이 속담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부싸움은 의뢰하는 일, 많이 해도 상관없는 일쯤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다. 이 속담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닌 칼이다. 칼을 들고 여기저기를 베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가. 칼로 돌이나 나무를 베면 칼끝이 무뎌지기라도 한다. 그런데 베는 것이 물이라고 한다. 물을 뚫고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해칠 수도 있지 않을까.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주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사랑하니까 싸운다고 합리화해서는 곤란하다. 자존감이 높은 남녀도 싸운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은 비교적 상처를 적게 남기고 회복도 빠르다. 자존감을 꺾어놓을 정도로 심하게 싸우지 않는다. 수위 조절을 한다는 뜻이다. 1년이 지나도 싸운다면 대부분의 관계 문제는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에서 비롯한다.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스파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보통의 남녀는 진정한 연인 관계로 성장한다. 대다수의 평범한 연인들은 3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싸움이 줄어들고 안정을 찾는다고 말한다. 반면 이 시기까지 타협을 이루지 못한 커플은 헤어지는 수순을 밟는다. 그런데 커플 중 한 사람이 자존감이 확연히 떨어지는 경우 상황은 애매하게 흐른다. 사랑하지도 헤어지지도 못한 채 서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관계가 된다. 사귄 지 1년이 지나도 싸움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각자 자존감을 체크해야 한다. 우린 싸움도 자주 하지만 화해도 잘해. 라고 말하는 커플이 있는데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격렬하게 싸우고 뒤끝없이 마무리를 한다 해도 우리의 뇌와 피부는 그 횟수만큼 시들어간다.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도 문제다. 제압한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언변과 논리로 남편을 제압한 부인은 남편은 나보다 논리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긴 기쁨은 잠시뿐. 논리적이지 않은 남편과 사는 자신에게 만족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진 쪽은 더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말싸움에서 밀리든 힘에 밀리든 제압을 당한 쪽은 자괴감에 빠진다. 사랑 표현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다. 커플은 팀이다. 아무리 좋은 팀이라도 불화와 갈등은 있다. 하지만 팀킬은 가장 어리석다. 시비를 가리고 공격을 주고받는 사이 팀이 패배하기 때문이다. 자신은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남의 눈에는 저 팀은 형편없는 팀으로 보일 뿐이다. 싸우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연애하고 있는 자신도 믿지 못한다. 우선 상대와 사귀기로 한 결정 자체에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꾸 묻는다. 내가 지금 과연 연애하기에 적합한 때인가?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적합한 사람일까? 이 사람도 곧 떠나지 않을까? 혼자 연정을 품거나 호감을 느끼는 건 본능적인 감정이다. 그런데 연애는 다르다. 느낌이 아니라 판단이다. 짝사랑은 감정이지만 연애는 결정이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너처럼 멀쩡한 애가 왜 나를 좋아하겠어? 혹시 내 몸만 좋은 거 아니야? 라며 의심한다. 이러면 상대를 체근하게 되고 색안경을 낀 감정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다 보니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연애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 평범한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공유하길 희망한다. 어릴 때도 사랑을 못 받았는데 이 정도 사랑은 받아야지. 남들 하는 평범한 연애를 넘어 정신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 등이 좋은 예다. 이러면 안정된 심리 상태로 호감을 나눌 수 없다.
데이트를 해도 불안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 그럴수록 더욱 집착하고 그래서 뜨겁게 빠져들수록 더욱 불안해진다. 그리고 불안을 달래느라 에너지를 낭비한다. 싸움이 안 일어나려야 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더큰 상처를 남기는 사랑 싸움. 싸움이 대화와 다른 점은 공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랑 싸움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사랑하는 만큼 가깝고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작심하고 싸우자면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길 수 있다. 쥐꼬리만큼 남은 자존감마저 앗아가는 게 사랑 싸움이다.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 간의 싸움은 큰 비극으로 번지기 일쑤다.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격할 거리도 많고 의심할 것도 많다. 넌 항상 그게 문제야. 그러니 회사에서도 그 모양이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너도 뻔하지. 식으로 직접적인 공격이 오가기 쉽다. 따라서 사랑 싸움은 내상이 더 크고 깊다. 말로, 마음으로만 다퉈도 정신은 탈진한다. 하물며 외상이 남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사랑하는 이와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아픔이다. 타인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도 생긴다. 사랑을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괴감만 커지는 셈이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란 환상이다. 이런 믿음은 백설공주 이야기부터 춘향전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모든 고통이 치유될 거라고 믿는 것 같다. 자존감도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가 불행했던 사람일수록 사랑을 통해 상처를 회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자존감을 획득하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게 사랑이듯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랑을 쉽게 끝내지 못한다.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어도 참고 견딘다. 너덜너덜 상처를 입고 우울증에 빠져도 이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가끔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나 근거 없는 느낌에 기대어 심약한 사랑을 유지한다.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이별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은 전쟁 같은 사랑이일지언정 완전히 끝나지 않도록 강력한 방어막을 친다. 이렇게라도 사랑하는 것 말고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자꾸 슬퍼진다. 내가 상담을 하면서 놀랐던 것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사랑을 혼동한다는 사실이다.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불안해서 우울해지고,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경험을 사랑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그냥 아픈 거다. 노래 가사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별이 행복의 지름길일 때도 많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랑할 필요는 없다.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금 사랑을 하는데 굳이 이별을 앞당기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사랑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다. 사랑하는 상대를 시험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빌어야 한다. 사랑은 워낙 복잡한 감정이라서 종종 혼란을 야기한다. 의심이나 속박을 사랑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땐 마음껏 사랑하기를 바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매일 잠들기 전에 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